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 2012년식 약 19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운전석 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9mm 정도 나오네요.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바로 이어서 보시면 머플러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녹이 선 부분은 보입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았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유격이탈 없이 잘 결속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 팬 먼저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 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는 7.5mm 정도 나오네요. 앞바퀴도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이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틈새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엔진 쪽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100%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으로서 약 7,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약간 로우 게이지에 가깝게 있으니까요. 여름이고 하니까 한번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보시면 이쪽 편은 냉각수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은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현재 오토 스캔 진행한 상태인데요. 보시면 엔진과 미션 쪽 모두 에러 없이 고장 코드 없이 통과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보셨을 때 고장 코드 에러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99,093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보실 수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기어봉 아래쪽으로 열선 시트 있는데요. 전좌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상태도 보셨을 때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시트 상태 보셨을 때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개방감 좋게 잘 작동되는 모습,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도 보셨을 때 흠집 없이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도 보시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핸더 역시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리어 핸더까지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까지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나타 하이브리드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으로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